고일 23년 6월 목요일 34번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onsumers or customers can buy.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즉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를 많은 것, 제한하는 것. 동명사 주어지. 그러니까 제한을 해. 뭘 제한해? 제품의 수를 제한하는 거야. 어떤 제품?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뭐가? 부스트가 증대시킨단 말이죠. 뭘 증대시켜? 판매를. 그러니까 제품 구매수 줄이면 오히려 뭐가 증가돼? 매출이 증가하는 거야. 웃기지? 다 살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희소성을 느끼지. 그래서 물건을 더 살 수 사고 싶은 욕구가 더 난단 말이지.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이런 미국 코넬 대학 마케팅 교수가 investigated 조사를 했어. 효과 바로 이러한 택틱 전술이야. 이 전술은 뭐죠? 제품의 구매 개수 제한이 뭐를 가져온다? 오히려 영업 또는 매출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 전술. 이것을 1998년에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자, 이 브라이언이라는 교수는 설득했어. 설득은 이 오형시 동사고 목적어고 to 부동사가 이렇게 목적 보러 온다는 거지. 사이엑스 시티,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사이엑스 시티에 있는 슈퍼마켓을 상대로 뭐를 설득하냐면 제공해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마토 수프인 캠벨 수프를 어떻게 at a small discount 약간의 할인으로. 예, 보통 at이라는 것은 속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at을 쓴다. 뭐 온도도 마찬가지고 약 79센트인데 89센트가 아니라 79센트 정도. 자, 그럼 이렇게 디스카운트 된 캠벨 수프는 팔렸어. 어떻게 팔렸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팔린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둘, 셋인데 이 셋 중에 하나로 팔리는 거야. 이거든 이거든 이거든. 첫 번째 컨트롤. 뭐야? 제한이죠. 억제, restriction. 이 컨트롤에서 이 in which가 되는 거지.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는 거. 근데 이 컨트롤 안에서 제한이 전혀 없어. 무제한. 원리면 부피야. 한마디로 양. 구매의 양에 제한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무제한. 자, 그다음 그리고 두 가지 또 테스트 했는데 그건 뭐야? 역시 그 테스트 속에서 고객들은 제한받아. 4개 또는 12개. 그러니까 4개를 사든 12개를 하든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제한이고 둘은 제한이 있는데 숫자가 좀 적게 제한되느냐 많이 제한되느냐. 그러니까 12개까지 살 수 있고 4개밖에 안 되고. 그러면 unlimited condition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쵸. 아무런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on average 3.3캔을 샀어. 이게 3.3캔 1인당. 자, 그런데 반면에야 whereas 반면에 scarce가 이런 게 중요한 형용사겠지. scarce는 부족한이라는 형용사야. 우리는 시험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insufficient 이게 부족하네요.
부족한 상황에서, 즉 어때? 리미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5.3기가를 샀다. 그치? 그럼 어떻게? 이것은 뭐를 암시하고 있다? 암시하다는 것은 보여준다, 나타낸단 말이야. 시사한단 말이야. 뭐를 시사하고 뭘 보여주냐면, 이게 명의대에서는 빠져있긴 하지만 scarcity, 아까 말했던 부족함이 영업 실적이나 이런 판매를 증대시킨다. 그렇죠? 알겠죠?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restriction 뭐야? restriction이 뭐한다는 거지? 오히려 뭘 일으켜? 뭐를 불러? 아까 말했던 increases, 쉽게 말해서 더 쉬운 단어로 쓰면 증가시킨다. 뭐를? sales, 매출이나 영업 실적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죠. 이러한 발견이 뭐야? 이 발견, 이건 findings는 일종의 conclusion 또 되고, 그건 결론이긴 한데 result에 가깝긴 한데, 약간 finding은 result도 있고 결론도 있고, 이게 결과야. result는 어떤 그 한마디 숫자적 결과고, 이거는 결론을 짓는 거지. 그 이 연구자들이 이런 결론. 그 이 finding은 특히 매우 강력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테스트는 뭐야? took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말이야. 실험실이 아니라 어때야? 슈퍼마켓에서 실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뭔가 누군가 조작을 했다든지 인위적으로 무슨 실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한 실험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냥 순수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쇼퍼들의 가지고 했던 실질적 실험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것은 rely 뭡니까? depend on이죠. 의존하지 않았다. 뭐에 의존하지 않았어? 주장된 데이터. 주장된 데이터 뭐니? 그냥 연구자가, 그쵸? 연구자가 내세우는 주장.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 우리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상점에서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nor는 이것도 아니다. 그죠? 이거 부, 조, 주, PPG. 그나마 제일 깨알같이 좀 어려워 보이는 뭐가 나왔어? 예. 부정어 도치에 의한, 예, 어순 변경이 나왔죠. 이게 왜 부조지 PP야? 우리 보통 부, 조, 주, 동사 원형으로 알고 있지. 근데 이거는 뭐야? 수동태이기 때문에 부조주 PP가 왔다. 이거 어순이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할 때 nor야. 자, 이 실험은, 이 연구는 연구자가 이리저리 주장했던 것을 의존하지 않았어. 또 뭐하지 않았어? 일어나지도 발생하지도 않았다. Be held는 아까 말했던 개체되다 일어나잖아. 어디? 실험실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in which로 바꿉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다르게 행동했겠지. 소비자들이 실험실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실 가면 어떻게 평상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뭔가 좀 인위적인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다. 바로 35번 갑시다. 자, 비록 이 과학, 그냥 기술이라는 것이 잠재력이 있어. 어떤 잠재력? 생산성을 증가시키죠. 맞죠?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도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 좀 논리적이잖아. 원래 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넘어놓을수록 뭔가 물건을 잘 찍어낼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단 말이지. It can also, 그건 또한 뭐야? 이런 긍정적인 부분,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파지티브한 면도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부정적 영향을 생산성에 끼치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상식을 뒤집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많은 사무실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책상에 앉아만 있어. 거기 컴퓨터가 놓여 있겠지. 그리고 어디에 접속하는 거야? 인터넷에 접속한다 말이죠. have access to는 쉽게 말하면 access인데 동사로 쓰는데 참 희한하게 have access to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네. 인터넷에,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컴퓨터 두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야. 그 직원들은 가능해. 뭐 개인 이메일 체크하는 거.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 뭐야.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같은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지? 그들이 원할 때마다, 할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종이로 손으로 막 쓰는 그 수기로 하는 그런 근무 환경이면 그게 가능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첨단 기술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또 자동 막 굉장히 뭐 기술에 여겨지는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건안 하고 뭘한 거야? 지 이메일 체크하고 SNS 들락날락 하는 거야. 소셜 미디어를.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 떨어져요. 떨어지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것은 멈추게 한다. 이거 우리가 prevent라는 동사 알죠? 제한하다, 뭐 억제하다, 막다. prevent 명사 from ing. 명사가 ing 하는 것을 막다. 같아요. 이것은 그 직원들 하여금 from ing.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야. 병력을. 그리고 make가 오형식이죠. 그들 직원들 하여금 덜 생산적이게 만든다. 덜 생산적.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자빠졌죠. 그래서 introducing은 도입시키는 것. 새로운 기술, 위에 나왔던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또한 부정적 영향을 어디에 끼쳐? 생산 자체도 영향을 끼친다. 왜니? 뭐할 때? 이 새로운 기술이 뭐를 일으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생산 과정에. 한마디로, 자, 어떤 회사가 이그 생산 라인이 있지? 여기를 10년 동안 어떻게 잘 해냈어? 뭐, 좀 심하게 가면 20년 동안. 그냥 조금 수동 작업도 많고 그러긴 한데, 회사가 잘 지냈단 말이야. 갑자기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무슨 첨단 장비를 막 까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20년 동안 열심히 잘했던 노동자들이, 직원들 어떻게 해? 새 시스템을 적응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 학습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 생산이 더욱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뭘 요구해? 직원들 하여금 새로운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생산성은 당분간 떨어지겠지. 그동안 했던 거싹다 지워버리고 다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는 그 행위,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 그래서 time consuming. 지금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뜻이야.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리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거지. 또 이것은 어떻게, 뭐를 일으켜? decline, 하락. 강하, 어디에?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up to는 까지야. 대략 6000년 정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지.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살았어. throughout the year는 뭐야? 1년에 걸쳐. 즉, 무슨 말이야? 이동을 했단 말이죠. 언제? 연간. 매년 장소를 이리저리 오가면서 이동했단 말이지. 그쵸? 근데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 항상 분사구문은 어떤 걸 뜻해? 동시 동작을 뜻할 때가 많지. 그 자체가 분사구문이 원래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년에 걸쳐, 1년 내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거야. 뭐 하면서? 사냥하면서였죠. 또는 moving, 움직이는 거죠. livestock 하면 가축이야. 가축들이 이리저리 충분한 음식이 있는 지역으로 데려가는 거지. 왜냐면 그 당시 되게 방목을 했잖아, 방목.
이게 보면 분사구문이 무슨 구조? 병력어죠. 그래서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가축을 데리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는 것은 가축이 필요 없잖아. 잡아놓으면 먹어보니까. 아니면 또 사냥을 안 하면 목축을 했겠지. 방목을 하면서 그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었어? 시간을 이태란 말하다가 아닙니다. 시간을 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 기억하니? 네 중3 됐던 거. It is too old to tell. 그 시계 위에 있던, 아니 뭐 자물통 위에 있던 물고기 모양이 뭔지 모르는 경원중학교 기억하나? 그게 테리면 알다는 말이거든. 구분하다. 그러니까 시간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이란 depended on, 의존했지. 어디에? 자연의 주기에 의존한 거지. 그치? 우리가 시간을 왜 알아야 돼? 뭐 우리가 무슨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야 되잖아. 또 거래를 위해서는, 그치? 정확한 시간을 만나니까. 그래서 such as my changing seasons, 변화하는 계절이라든지 sunrise, 해가 뜬다든지 해가 진다든지 뭐 이런 거에 적응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큰 정착지에서 살기 시작해. 그리고 settle이 정착하다. 정착지나 정착촌에서 사람들이 더 큰 정착지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지. 왜? 처음에는 어떻게 했니?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랬잖아. 시간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이 자연이 자기네들한테 허락하는 대로만 살았던 거지. 근데 점차 사람들은 큰 정착촌에 지내기 시작하니까 뭐 할 필요가 있었어? 그 중에 일부가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대. 예를 들면 프리스트는 이 성직자들이잖아. 이 성직자들은 원했던 거야. 뭐를? 알고 싶었던 거지. When to care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의문사 더하기 to 부동사 뭐뭐 할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일 많이 생각 how to인데 언제 뭐뭐 할지는 말이야. 언제 carry 하면 수행하다. perform이야. 당시 어떻게 종교가 한참 뜨기 시작할 때 돼. 누구보다 그 마을의 지도자 그 집단 지도자보다 누가 더 파워가 됐어? 성직자들이지.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런 종교적 의식들, 종교적 예식들을 어디에 맞춰서 해야 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그게 약간 더 신성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알고 싶었던 거지. 이것이 바로 이 더 타임이 빠진 거야. 알다시피 뭐야? 선행사가 더 타임일 때 완전한 시간이지. 그러면 when만 놔두고 없애도 되고 반대도 돼. It was the time 해도 되고 it was when도 돼. 어떤 때다? 중요한 건 뒤에 완성절이 온다는 거. 사람들이 최초로 어떻게 시계를 발명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언제다? 종교 의식 때문입니다. 종교적 의식.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겠지. 다음 윗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거 이런 거 할 때. 자 그러면 이 시계란 것은 사실은 지금이라 시계죠. 옛날에는 그냥 장치였지.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해시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장치인데 주관됩니다. 보여주고 측정하고 keep track 하면 뭐야? 추적하는 거야. 즉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고 측정하고 추적하는 장치지. 시계는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그 어느 때보다 그 이후로 정말 중요하다. 그 이후로부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현재 완료로. 오늘날 시계는 사용된다.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 정말 북적거리는 공항의 시간표를 정한다든지 이런 데 중요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 만일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airplane, 이거 airplane이거든요. 에어로가 에어하고 똑같은 건데 아마도 crash into 충돌한다. 서로 좀 할 때 랜딩이나 taking off, 즉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이거 when 다음에 아닌지 알지? 뭐뭐 할 때잖아. 분사구문입니다. 뭐의 현상이야? 시간의
중요성인데 시간은 왜 발명됐어? 종교적 행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 이유로는 뭐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정말로 뭐 항공기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응용률 지금 많이 이제 폭넓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37번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보자. Managers 관리자들은 항상 looking for, look for는 찾단 말이야. Seek이라고 seek, seeking 뭐를 찾냐면 방법을 찾더라. 어떤 방법? 현재 뒤에 있는 요 있는 이 관계대 to 부동사가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하는? 바로 아까 계속 나왔던 생산성을 증가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찾고 있지. 근데 그 콤마 위치인 바로 계속 용법이죠. 그게 뭐냐면 이 생산성이 뭐냐? 이 콤마 위치는 여기 and is로 바꿀 수가 있지. 계속 용법일 때 한도에 한해서 그런 거야. 이 생산성이 뭐냐? 이게 선행사이거든. 생산성이라는 것은 비율이란 말이야. ratio. 뭐의 비율? 생산을 위해서 비용을 들이면 아웃풋이 되겠지. 즉 뭐 대비? 비용 대비 아웃풋 결과의 비율이죠. 그렇죠? 내가 10을 넣는데 뭐가 나오면? 9가 나오면 나쁘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서 10대 9.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익률 하면 회사가 20% 남기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거든. 예, 정말 영업이익은 정말 세 발이 핍니다. 엄청 많이 투자해야 겨우 얼마 나오는데. 아담 스미스는 뭐였어? 묘사했지. 이게 주어 동사야. 이게 분사구문. As he wrote겠죠. 예. 뭐 하면서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빼고 현재 분사 바꾸는 거지. 뭐를 쓰면서?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그때 당시 이 제조 산업 있지. 영국에서 아마 일어난 건데 영국의 이 방식 산업처럼 이 제조 산업이 한참 특이해. 신규 산업이었던 거지. 새로운 그 당시에 이 글을 쓴 거야. 아담 스미스 유명한 게 보이지 않는 손 알지? 모든 것은 시장이 결정한다. 뭐를 어떠한 방법을 묘사하는 거야. 그 방법이란 생산은 어떻게 쿠피 메이드는 생산이 되어질 수 있다. 수동의 의미인데 생산이 되어질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한 거야. 근데 그거는 also known 뭐뭐로 알려진 이제 뭐로 알려진 거야? 여기 그 유명한 노동의 분업, 노동을 나누는 거지. 노동의 분업은 결국 뭐야?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특성화에 있지. 왜? 한 사람이 뭐만 하면 돼? 한 작업만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이 한 작업들을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making most manufacturers goods. 자, 이 manufacture들은 제조되는 이야. manufacture가 공장에서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조되는 상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품이야. 대부분의 공산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서 공산품입니다. 공산주의 제품이 아니에요. 공산품을 만든다는 그 행위는 동명사죠. 뭐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른 절차나 과정을 포함해죠. 근데 이 절차가 어떻게? which use죠. 그렇죠. 주관대와 일반 동사가 합해져서 뭐로 바뀐다? 현재 분사로 바뀐다는 얘기 했죠. 다른 기술들이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생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수백 가지 과정이 있겠지. 근데 각각이 다 어떻게?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거지. 전부 다. 알겠니? 얘 만드는데 이 기술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리 판을 이렇게 만드는데 타이어 기술과 관계 없겠지. 막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결정체가 되는 게 현재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분업의 그 결과물이 된 거죠. 이 아담 스미스의 예는 뭐였어? 바로 핀을 생산하는 것을 예를 들은 거야. 일단 핀은 어떻게 해? 긴 뭐가 있어? 철사가 있겠지. 이 그러니까 철사, 원래는 모두 이렇게 말려서 오거든. 공장에 들어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일단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 끝이 다듬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 대가리가 입혀지겠죠. 그치? 그리고는 어떻게 해? 닦겠죠, 이렇게. 광을 내겠죠. 그리고 시장에 팔리는 거야. 한 노동자가 어떻게 해?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있겠지, 지 혼자서 하루 종일. 근데 그렇게 하면 몇 개 만들어? 하루에 20개만 만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은 어떻게? Be divided into, 뭐뭐로 나누어지다는 굉장히 유명한 예, 수동태 문장이죠. 뭐로 나눠줄 수 있어? 개별의 과정들로 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분리된, 아예 individual한, 인디 각각의 individual한 이런 작업을 나눌 수 있단 말이지. 그쵸? 근데 누가 봐. A number of workers인데 number가 뭐냐면 이 number of가 many란 말이야. 많은 노동자가 어떻게 관여하겠지. 뭐 하면서 각각이 하나 일만 수행하는 거지. 자, 이게 with 이게 문법 포인트 명사 ing입니다. 명사가 ing 한 채. 이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이에요. 명사가 이 현재 분사 행위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많은 노동자들이 많을 한 채 딱 한 가지만 각각 한 명의 노동자가 각각 하나의 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노동자들은 specialized, 아까 뭐라고 그랬어? 특성화된 거죠. 특화된 거죠. 어디야? 하나의 일에만 특화되기 때문에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he or she 한 겁니다. 그 노동자는 어떻게? 더 빨리, 훨씬 빠르죠. 우리가 much는 뭐야? 비교급 강조하는 그런 부사잖아요. 훨씬 빨리 하는 거예요. 뭐 없이? 한 작업을 또 다른 작업으로 변경하는 것 없이.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without은 알다시피 뭐야? 전치사야. 뒤에 뭐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거는 말했던 것처럼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어떻게 한 사람에서 지 혼자 다 하면 이렇게 20개를 만들어. 근데 분업을 하면 어떻게 그게 200개가 되고 2000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은 10명의 노동자가 어떻게 수천 개의 펜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뭐의 상승? 생산성의 상승이다. 200개가 어떻게 from 200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자, 이거는 가정법 과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의 PP잖아. 그전에는 그들이 200개만 할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만일에 분업이 아니었다면 200개밖에 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일 분업이 아니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좀 공부 좀 학원생님들도 놓칠 수 있는 포인트거든. 해석을 해줄게. 만일 분업이 아니었다면 200개만 만들었을 것을. 그렇죠? 몇 개로? 수천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천 개가 될 수 있던 건 뭐 때문이야? 바로 분업 때문이지.